선생님 간혹 가다가 유튜브 댓글 보면은 남성분들이 그렇게 막 구애를 인터넷상에서까지 하시더라고요. 많죠. 그런 거 보면은 아 진짜 혼자 사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시구나. 근데 혼자 사시면서 구애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바람기가 많아서 그게 내 몸에 배어가지고 끼발동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뭐 우리가 바람 피우는 남자들 보면은 가정이 없어서 피우나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이거는 어떤 그 사람의 성향 문제, 그 다음에 우리가 나쁜 여자만 만나는 또 남자분들이 계세요. 이 여자 앞에 이 여자 만나가 내가 정말 금전으로 손해를 많이 보고 뭐 해달라 뭐 해달라 다 해줬는데 결국은 나한테 등 돌리고 가더라. 이런 남자분들 정말 여자 복이 없는 남자분들이죠. 그리고 또 어떤 분이냐, 술을 주체 못하시는 술김에 그놈의 술이 뭔지 하시면서 잡으려면 또 술 먹어요.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이 보면은 좋은 여자를 잘 못 만나죠. 왜? 우리가 제가 상담을 해보면 남자분들 중에서 외롭다, 그 다음에 이혼을 했는데 지금 몇 년 동안 혼자 산다, 아니면은 아 그도 아니고 50이 넘었는데 장가도 못 가고 있다, 이런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 사주에 보면 대부분 외롭고 고독한 살이 들어가 있어요. 그거는 사주에 살을 풀어내면 반드시 그 살이 없어지고 이러면은 좋은 작용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아요. 단지 그걸 알아보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왜 그렇지 왜 그렇지만 하고 넘어간 거예요. 이 세상에 안 잘생기고 돈 없는 남자들 다 혼자 사나요? 그러진 않아요. 그죠? 그런 분들은 사주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주에 반드시 우리가 흔히 보면 가장 대표적인 게 호랩이살. 가정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넘넘같이 산다거나. 근데 막 이렇게 아 늦게까지 결혼을 안 하시는 남성분들을 보면은 극단적으로 아 저 사람은 저래서 호랩이야, 아니면은 아 저 사람은 혼자 있는 게 멋져, 뭐 이렇게 나누잖아요. 네. 그거는 무슨 살과 무슨 살의 차이일까요? 혼자 있는 게 멋진 사람은 말 그대로 이 두 가지 경우가 다 외롭고 고독한 건 똑같아요. 사람인지라. 하지만 내 관리를 잘하면서 하시는 분들은 성향 쪽으로 보면은 우리가 사주에도 그게 나와요. 말 그대로 자기 나름대로 반듯하게 그런 사주가 있는 분들. 또 아, 저 사람 호래비가 될 수밖에 없다. 외로울 수밖에 없겠구나. 아, 저 사람 저러니까 혼자 있을 수밖에 없고 옆에 사람이 없구나 하시는 분 사주에 다 들어 있습니다. 다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 세 끼 먹는 건 똑같아요.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그 임팩트는 틀리죠. 내가 어느 상에 놓고 어느 반찬을 먹고 틀리잖아요. 똑같아요. 외로움과 고독이 다 있다고 해서 그 외로움과 고독이 똑같지는 않아요. 사주에 잘 살아도 멋져도 외로움 고독이 있고 못 살면서 힘들면서 뭔가 안 좋으면서 외로운 고독살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사주를 봐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또 바람기가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도 보면은 결국은 한 번은 넘어지더라고. 왜? 상대를 좋은 사람만 만나진 않거든. 안 좋은 기운의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잘 만나고 사귀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요즘은 사귄다는 개념이 옛날처럼 정담을 나누면서 사귀는 것보다는 어떤 깊은 관계까지 다 가는 게 요즘은 사귀는 거에 다 들어가더라고요. 기본으로. 그런 부분까지 이래 행하시고 이런 분들은 반드시 어떤 사업이나 장사를 하시고 이런 분들은 한 번씩 사주를 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저 이번에 어떤 분 얘기를 들었는데 성형외과 의사래요. 성형외과 의사인데 같이 일하던 실장이랑 결혼을 한 거예요. 10살 연하 실장이랑. 근데 그 사람이 결혼이 세 번째였던 거죠. 남자가. 그 여자분이? 아니 남자분이? 애까지 이미 1, 2가 다 있고 3에서 만들기 싫어서 정관수술까지 했대요.
근데 진짜 그런 사람들이 찾아보면 진짜 많은데. 많아요. 제가 상담을 해봐도 여자분들도 뭐 세 번 네 번 결혼을 내가 재혼을 하고 여기저기서 아이를 놓고 이런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그게 다 나쁘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은 내 행동에 책임을 질 만큼 내가 대가 있냐 말이지. 사람은 제일 먼저 자유 뒤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돼요. 그러면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나를 돌을 던질 수는 없어요. 하지만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봤을 때 인정이 되냐는 거지. 책임을 질 수 있는 범위만큼 그 책임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겠습니까? 그 상대방의 행복도 같이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지르기는 쉬워요. 그거를 수습하고 책임지는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나의 행동이 나 아닌 상대방한테 어떤 역할을 어떤 범위까지 움직여지느냐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지. 너무나 무책임하게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가정을 꾸리고 이혼하고 꾸리고 이혼하고 그거는 자유라고 말하기 이전에 방종이죠. 방종. 책임을 지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본인이 가지고 품고 갈 수 있나 없나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그 혼합이 사주? 그분들은 어떻게 풀어야 돼요? 그분들은 사주에 나와가 있어요. 나와가 있기 때문에 그 사주를 보시고 그 살성을 잘 풀어내면 괜찮습니다. 이 호랩이 사주가 들어있으신 분들은 사주적으로 장사나 사업을 하시는 데도 큰 영향이 많아요. 우리가 보면. 근데 요즘 100세 시대에서 남자분들, 여자분들 할 거 없이 결혼이 늦춰지고 있는데 몇 살까지가 요즘에는 호랩이 노처녀 이런 얘기가 들을까요? 호랩이 노처녀. 저는 요즘 그 나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늦어지고 있는 반면에 굉장히 일찍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만큼 개인의 목소리가 높고 개인의 각자의 자존감이 높아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옛날에는 우리가 부모의 외압에 의해서 가문 대 가문을 보고 뭐 이러지만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딱히 몇 살까지 노처녀 노총각이라고 보기는 힘들죠. 내가 얼마만큼 계획성 있게 살고 내가 어떤 계획에서 내가 움직이지느냐. 근데 내가 계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내가 결혼을 못했다 하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겠죠. 하지만 그 스스로 내가 통제를 해가면서 근데 그 통제마저도 사주에 들어있어요. 보면 그래서 딱히 이렇다 저렇다 정의 내리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자기 요즘은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잖아요. 옛날에는 우리가 부족 사회, 뭐 우리가 이 가족의 사회 이랬다면 요즘은 개인주의적인 사회잖아요. 결혼을 안 하고 미혼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나이가 되면은 부모의 어떤 간섭을 떠나서 그 가족이라는 어떤 울타리는 있지만은 또 내 개인의 내 사생활이라고 딱 짚고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다 저렇다 선을 자르기는 힘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자신의 반려를 찾고 싶은 여성 남성분들에게 한마디를 한다면 팁? 조언? 팁? 어떤 사람 찾아라. 이 세상에는 굉장히 남자도 많고 여자도 많습니다. 반반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국한되어서 그냥 기존에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선택을 한다? 뭔가 한 가지 조건을 놓고 선택을 한다? 저는 그거는 전부 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어떤 결정권의 하나겠지만은 그 또한 어찌 보면은
가장 우리가 멀리 보지 못하는 형국이라고 성급한 봐요. 선택이야. 예. 왜냐하면 사주를 떠나서 많은 사람들의 어떤 평도 받아봐야 된다는 게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좋은 사람은 있어요. 좋은 여자도 있고 좋은 남자도 있고 내한테 옳은 배필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낙담하지 마시고 옳은 배필, 좋은 배필, 또 어떤 배필을 만나야 되나 청강궁이 사주 잘 봐드리겠습니다. 깨알 없게 그냥.